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19번의 그 대각성 전도 집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다는 것을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면서 또 한 번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저는 처음 1982년 대각성 전도 집회를 시작했을 때의 그 긴장과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흥분을 아직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라고 해봐야 한 300명이 앉으면 그저 마침 좋을 정도인데 어떤 때는 그 좁은 데다가 400명, 450명을 막 밀어넣고 예배를 드릴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장소를 사용하는데 또 대각성 전도 집회를 시작했으니까 교인들이 약간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를 포기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협력을 잘해주는지요. 태신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인도해가지고 막 들어왔는데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벌써 뭐 방안이 가득 찬 거예요. 나중에 예배 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섰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새신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신을 시키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오늘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예수 믿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콜링을 해야지.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콜링을 했습니다. 이 콜링이 사실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 시간에 예수 믿으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해놓고 아무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그 초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다 믿도록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지만 사람의 생각에서 볼 때 어쩌다 보면은 한 사람도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빌리그레이엄이나 됩니까 뭐.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쪽에서는 막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참 평소에 꼭 전도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난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 눈물이 복받쳐가지고 막 우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런 순간을 제가 경험하고는 마음으로 이야, 이 대각성 전도 집회 좋다. 이거 내가 사랑의 교회 목회하는 이상은 평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3일, 4일 동안 진행되는 대각성 전도 집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뭐 입추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막 온 사람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대각성 전도 집회가 큰 성공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놓으니까 봄에 하고는 가을에 또 한 번 했네요.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두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만 제가 지쳐가지고 1년에 한 번으로 조정을 했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지금까지 참 집회를 해서 아마 줄 잡았어요. 15,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대각성 전도 집회 결신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18,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난 19년 동안 사랑의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 복음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간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교회치고 대각성 전도 집회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확인한 교회만 해도 100교회가 넘어요. 그런데요, 대학성 전도 집회 하는 교회마다 재미 보는 거예요.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교회는 얼마 전에 대학생 전도 집회를 끝냈는데요. 어느 시간에는 교인들이 24명을 데리고 왔어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24명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가서 복음 제시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24명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시간은 183명 전체가 이제 결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 작은 교회에서 2, 3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에서 183명이 결신했으면 그것은 뭐 아마 일종의 기적이죠. 이렇게 교회마다 참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이걸 아마 다 묶어가지고 통계를 내면은 매년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결신하는 숫자만 해도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각성 전도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요.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는 조금 성격이 별나가지고 이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니? 기쁘면 기쁘다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도무지 기쁜 표도 안 내고 무슨 사건이 있어도 사건을 잘 참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이 너 성격이지.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도 좋다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이게 너 성격인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많다. 이번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잔치해야지. 그래서 기뻐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옳습니다. 좋은 일은 좋다고 해야죠. 기쁜 일은 기쁘다고 해야죠. 제가 그런 면에서 참 좀 둔감한 사람인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오늘 주일을 새 생명 감사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년에 몇 차례의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절기의 목적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고 나서 오곡백과 추수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유월절 같은 절기를 주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초막절 같은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깊이 묵상하라. 이런 것을 보면 기쁜 일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제가 너무 좀 어떤 면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 밖에 나가서 잃은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염없이 먼 산을 쳐다보시는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그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찾아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그 이야기의 한 토막이에요. 어떤 여인이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어쩌다가 한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헤어봐도 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방을 사방으로 뒤지면서 찾고 나중에는 빗자리를 가서 쓸어가면서 찾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찾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혼자 어떻게 가만히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 불러가지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잔치했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액수냐? 그 당시에 로마 화폐로는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데나리온 은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권에서 원래 사용하던 드라크마 은전하고는 그 값어치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나리온 하면은 일꾼들이 하루 노동해서 버는 품삯이라고 그러죠. 한 데나리온 받으면 정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드라크마도 똑같은 정도의 그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은전 하나입니다만은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이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찾으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기뻐했어요.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까? 1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잃은 양을 얻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불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양을 찾아왔어요.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방탕하던 부채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느냐, 이웃을 청하고 친구를 청해서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기쁨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쁨이에요. 뭘 보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15장 32절 보세요.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다 같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삼중적인 강조 아닙니까? 즐거워한다 하는 말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또 기뻐한다는 말까지 보태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가지고 마땅하다 당연하니라 하는 말까지 붙였으니까 이 기쁨은 평범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막 춤이라도 춰야 되고 소문이라도 내야 되고 사람들을 붙들고 그 기쁨을 전해야 되는 특별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찾고 있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예요. 그리고 15장 보면 12번이나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만큼 기뻐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성경 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을 놓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데 2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 그렇지 천국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들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먼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하고 같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희들 사랑의 교회 아니야? 이번에 대각성전도 집회해가지고 몇 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줄 아느냐? 하시면서 뭐 그냥 천사들이 빵빠레 부르고 막 불고 막 야단 났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시 쿤둥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기쁨이 뭔지 아시죠? 기쁨은 어떤 좋은 것을 얻어서 실제로 누릴 때 느끼는 유쾌한 감정이죠. 또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은근히 느껴지는 쾌감이죠.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을 흔히 자연적인 기쁨과 또 정신적인 기쁨이라고 흔히 세상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기쁨은 거의 본능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발랄하고 기뻐합니까? 젊음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요.
20대 젊음이 젊은 나이에 기뻐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또 건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몸이 약한 사람보다도 많이 웃고 깔깔거리고 그다음에 참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밝고 표정도 맑고 그렇지 않아요? 그 건강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 다 자연적이고 육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기쁨도 있어요. 젊은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이 모두 다 천국처럼 보이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기쁨, 이건 다 자연적인 거예요. 다 본능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경험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그 정도의 기쁨은 느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연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 외에는 별로 다른 기쁨을 모른다고 하면 아마 그분의 신앙은 상당히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닐까? 아니요. 어린아이의 신앙도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지 3일도 안 되는 사람이 엄청난 기쁨을 맛보는 일도 자주 있거든요. 그걸 보면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건강하고 혹은 병들고를 떠나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도 기뻐하지만 얻지 아니했을 때도 기뻐하는 독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영적 기쁨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신앙이 매우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독특한지 아세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과 깊은 연결을 나눌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이런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기쁨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보니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걸 체험해요. 우리에게는 희생함으로써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 많이 알 수 있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썩는 밀알 되어 헌신할 때 남이 모르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나중에는 우리를 못 살게 굴 때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기쁨이요. 그 기쁨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면 나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에 송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게도 사랑의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도 이 송달 장로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전공은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정상급에 있는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보 같은 그런 기업이 쓰러질 때 국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전부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평가하는데 책임자로 있었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회사 은퇴하고 나면 연병과학기술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 하는 꿈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로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폐암이에요. 폐암이라도 너무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그동안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왔습니다만은 별로 진전이 없어요. 이제는 몸 이곳저곳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핀을 맞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의 병을 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에 무슨 웃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니 이해가 됩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되죠. 본인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실을 한번 찾아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장로님의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피었어요. 오히려 찾아간 사람이 민망할 정도예요. 저도 가서 보고 몇 번 가서 보고 똑같이 놀랬어요. 똑같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한두 번은 사람이 위선을 할 수 있어요. 가장도 할 수 있고요. 남이 왔으니까 적어도 장로라는 체면에 뭐 어떻게 찡그리고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음껏 웃어주자. 그래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병상에서 변함없이 수개월 동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목사님 한 분이 병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 의사가 좀 병이 많이 나았다고 한 모양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이번에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저는 병상에서 참석을 못하니까 태신자를 등록시켜놨거든요. 부부를 등록을 시켜놓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그 태신자가 마지막 날 저녁에 참석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섰대요. 일어선 다음에 예수를 믿고 결신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장로님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당일 아침이죠. 그날 아침 일찍이 장로님을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장로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견디지 못하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막 털어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님.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참 처참한 병상에서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예수 믿고 돌아온 그 부부가 누구냐 했더니 그 장로님의 자가용 기사예요. 기사 부부예요. 그러니 그 같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전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길을 막고 안 듣던 사람들이 아 이제 예수 믿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장로님이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서 그렇게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태신자를 두 사람 데리고 왔어요. 제 친구를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둘 데리고 와서 저기에 앉혀놓고 저도 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딱 옆에 끼고 예배 드리는 태신자는 좀 특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청하는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하면 내 체면을 봐서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라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옆구리를 꼬집겼어요. 발로 차겼어요. 그거 일어나는 거 사람이 강제로 일으킨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록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그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일어나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합니다. 그렇죠. 제 태신자도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형제들이 데리고 온 태신자들이 막 우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기뻐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2주일을 맞아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흐르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 중단되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쁨도 중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내 마음에 항상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안겨드려야 합니다.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는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돌아온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주시고 이 교회에 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 심령마다 막혔던 샘이 터져서 하나님 기쁨의 샘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